2020 WK리그 14라운드 세종 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녕 WFC, 오른쪽이 세종 스포츠 토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광민정 쪽 흔들면서 오른발 크로스에 헤더! 지금도 슈팅 막아냅니다. 최슬의 선방 붙여줬습니다. 강가의 펀칭. 볼 살아있어요. 심호자야 전지 패스. 나나세. 세 명 사이 돌아섰습니다. 나나세 넘어졌어요. 중앙으로 우연히 비어있습니다. 슈팅 굴절됐어요. 광민정 슈팅! 윗구물! 광민정의 슈팅이 골대 위쪽으로 향합니다. 세종의 아쉬운 찬스. 공간 잘 봤어요. 김지혜 직접 파고듭니다. 김지혜 볼 살려냈어요. 크로스 안쪽으로 최슬이 잡아냈습니다. 옵사이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박지영 크로스 다시 한번 최슬이 잡아냈습니다. 왼쪽 하은의 오버래핑. 하은의 왼발 크로스 안쪽으로 헤더 막아냅니다. 최슬의 선방. 스코어는 0-0입니다 나나세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최진아 태클 피해내고 최진아 넘어졌습니다. 크로스 골 나가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멀리 가지 않았어요. 슈팅 선수연이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막아냅니다. 강가의 선방. 지금도 연속된 슈팅이 있었어요. 황금의 왼발 나나세 최진아 그대로 슈팅. 이번엔 정면이었습니다.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최진아 쪽. 최진아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어요. 공격 숫자 많습니다. 공격 3명, 수비 2명. 손하연. 아크 정면 왼쪽으로. 최진아 오른발 슈팅! 강가이가 잡아냅니다. 아쉬운 기회. 볼을 다시 가져옵니다. 선수연. 먼 거리 슈팅! 최슬이 잡아냈습니다.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여의치 않습니다. 뒤쪽으로 그대로 슈팅. 쪽으로 파고들면서 짧게 주고 돌아섰습니다. 광민정 박스 안쪽. 하지만 최슬이 먼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하은혜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최진아 흔들면서 최진아 땅볼 크로스 높게 뛰었습니다. 최진아 헤딩 손하연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손하연 선제골. 스코어 1-0. 창녕이 원정에서 앞서갑니다. 그 주인공은 손하연. 김지혜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 여기서 파울. 이번엔 안쪽으로 나나세 앞쪽으로 최진아.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이민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그대로 흘렀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0 WK리그 14라운드 세종스포츠 토토와 창녕 WPC의 경기 스코어 1-0. 창녕이 전반전을 앞선 채 마쳤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이 세종스포츠 토토. 여의치 않습니다. 김재해가 높이 뛰었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오우 오연이 하은의 크로스 높게 떴습니다. 헤더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박스 안쪽 최유리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만 하은의 오른발 크로스 김성미 가스트래픽 이후의 슈팅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진 프리킥 그대로 직접 시도합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어이진의 프리킥. 최유리 우연히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위쪽으로 떴습니다. 다시 송지훈 여기서 볼 끊겼어요. 김성미 볼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슈팅 골대. 김성미의 슈팅 골대를 맞춥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슈퍼세이브.
지금은 수비가 막아냈어요. 최유리 다시 붙였습니다. 뒤쪽에도 높게 뜨거워합니다. 연속된 세종의 공격. 왼쪽 오버래핑 올라갑니다. 하은혜 뚫어냈어요. 박스 안쪽 하은혜 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막아냈습니다. 프로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흐릅니다. 이미은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손안에 위치는 옵사이드. 나나세 쫓아가요. 나나세 박사 쪽 나나세 슈팅. 아하 빗 맞습니다. 나나세의 적극성을 볼 수 있는 장면. 김진이 직접 빠르게 올라갑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손아연 1대1 찬스. 손아연 강가 1대1 슈팅 골. 손아연 멀티골 스코이드요. 장영희 원정에서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김소은 뚫어냈습니다. 김소은 크로스에 최유리 헤더. 다시 손아연 뒷공간. 다시 손아연 스피드 빠릅니다. 손아연 슈팅 막아냅니다. 이번에 강가의 선방. 이미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미은 직접 이미은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이미은 네 마지막 수비에 막혔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0 WK리그 14라운드 세종 스포츠토토와 창녕 WPC의 경기 스코어 2대0 창녕이 승리를 가져갑니다.